<laughs>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곁에 좀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왜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스스로에게 남습니다. 아,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과연 176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회, 반성, 그리고 고민을 딛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극복도 없습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바로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환의 과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현장에서 또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통해 정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정답조차도 대화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단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와 설득은 국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 변화의 과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의 대화, 그리고 설득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도 776석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당이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은 구조적인 부분과 가치적인 부분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부분으로는 우선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모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대화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당에 전달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 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시대적 변화를 폭넓고 뿌리 깊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각 지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선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가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은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의 가치는 남북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중 갈등 관계 등이 고려되고 일본, 한반도, 중국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도 함께 고민되는 그런 방향으로 넓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보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끊임없는 호흡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들도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전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왜곡하는 흐름과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일부 언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개혁과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모두 힘입고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신 어, 존경하는 두분 선배님들은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 이런 존경하는 두 분과 경쟁을 할수 있는 것조차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해서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이런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고 또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